예,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풍 효소 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방풍은 풍을 예방하고 관절통, 신경통 환자에게 매우 좋은 약제입니다. 신체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해열 진정 작용이 있어 감기나 인후통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진통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통, 신경통 환자에게 좋습니다. 두통을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방풍은 바람을 막아준다는 뜻의 방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풍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관절, 허리와 다리의 통증, 오한과 열감기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 세종 시대의 의서인 의방 유치에도 정월에 방풍이 사지풍을 치료해준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풍을 맞으며 팔다리의 힘줄이 뻣뻣해지면서 오그라들거나 경련이 생기는데, 방풍나물의 성분이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이를 막아준다. 또한 방풍나물은 풍사, 바람이 병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거하고 신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차가운 기운으로 감기나 인후통, 두통, 오한, 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이를 낫게 해준다. 감기로 인해 열이 있을 때 땀을 나게 해서 열을 내려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코 감기와 목 감기에도 좋아서 매년 황사가 올 때쯤 황사 대비용으로 많이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습한 기운을 없애고 방풍 효소 담는 재료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풍 1kg, 설탕은 황설탕 1kg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칼, 도마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한 담을 용기가 4리터 내지 5리터 정도 되는 유리 용기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버무릴 양지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효소에 담으시면 됩니다.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풍은 잡티를 골라내고 다듬어 깨끗이 손질을 해서 물기를 제거한다. 단풍의 물기가 다 마르면 손으로 삐뚤어서 잘라도 됩니다. 또한 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약 2cm 정도 썰어서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설탕 600g 중 일부를 용기에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3. 방풍은 그릇에 담고 일곱 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어준다. 네 번째, 방풍 전체에 설탕이 골고루 묻을 때까지 잘 버무려 준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방풍하고 설탕하고 잘 어우러져서 방풍에서 액이 살짝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버무리게 되면 상처가 너무 많이 나서 발효가 촉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풍은 당귀와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설탕에 버무리면 이 향이 더욱 강하게 살아난다. 여섯 번째, 잘 버무린 단풍을 준비된 용기에 약 70% 정도 담는다. 일곱 번째, 세 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방풍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이때 현재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습비가 없는 곳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어줬던 설탕이 점점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았을 때 남겨준 설탕을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2-3회에 걸쳐서 덮어준다. 기온이 낮은 곳에
습기가 없는 곳에 환경에 따라서 이 기관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관심을 갖고 매일 들여다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효소를 담을 때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의 과정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지를 써서 과정들을 갖다가 적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효소를 담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재료는 발효 기간을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지를 써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방품 효소의 발효 기간은 5-6개월 정도이고요.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갖다가 숙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의 숙성 기간은 가장 이상적인 발효 기간은 숙성 기간은 약 2년 이상을 숙성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때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밀봉을 하셔가지고 습기가 없는 곳에 저온에서 숙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발효가 진행되는 원리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과정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1cm에서 2cm 차이로 방풍을 썰어서 설탕에 골고루 잘 버무려서 준비를 하시고요. 용기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되는 용기를 준비를 하셔서 설탕은 약 1cm 정도 깔아주고 설탕과 방풍이 잘 버무려진 것을 갖다가 용기 안에다가 70% 정도 채워주시고 그러고 나서 방풍에다가 설탕을 밑에 깐 것처럼 약 1cm 정도 덮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밀봉해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발효가 진행되게 되면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설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흰색으로 바뀌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설탕이 30% 정도 남아있을 때 다시 남겨준 놓은 설탕을 갖다가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설탕을 먹이로 다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가 5-6개월 정도가 되고요. 숙성은 6개월 이상을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방풍 같은 경우에는 풍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은 방풍 효소를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방풍 효소를 담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